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불면증 자가진단 테스트! 총 13가지 보기가 있고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체크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항상 꿈을 생생하게 기억한다. 두 번째, 잠을 자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거나 복잡한 꿈을 자주 꾼다. 세 번째, 이른 새벽에 깬 후에 다시 잠들기 힘들다. 네 번째, 잠든 후 자주 깬다. 다섯 번째, 작은 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잔다. 여섯 번째, 자리에 누우면 정신이 또렷해진다. 일곱 번째, 잠자리에 누운 후 잠이 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린다. 여덟 번째,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. 아홉 번째, 잘 때 미열이 나거나 속이 답답한 것을 느낀다. 열 번째, 건망증이 심해졌고 계산을 잘 틀린다. 열한 번째, 낮에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. 열두 번째, 수면 유도제 같은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. 열세 번째, 내가 봐도 잠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.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일시적인 불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. 5개에서 6개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많이 힘들잖아요.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얼른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불면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테스트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